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표심이 요동쳐온 충청권에서 국회 완전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핵심 중진 후보들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한다며 읍소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충청권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청이 멋지게 발전할 겁니다. 진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대덕 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 과학도시의 표심에 호소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깜짝 놀랄 만큼 늘려 진짜 충청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보령 서천과 당진, 충북 청주 등 격전지 유세를 통해 우세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쟁 후보와 야권 지도부를 범죄자들로 몰아세우며 야권 심판론에 밀어붙였습니다. 김준혁 같은 사람, 양문석 같은 사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귀뚜로 듣지 않습니다. 여당의 대표 중진 후보들은 휴일 유세까지 미루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여당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미흡했습니다. 오만의 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게 해달라며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 의지를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